크고 작은 산들이 모여 백두대간의 큰 맥을 이루고 그 산들이 뿜어내는 전기가 삼라만상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흐르니 그 산과 바람의 기가 멈추어 응결된 곳을 예로부터 좋은 묘자리라 여겨왔다. 특히 우리의 전통에서는 좋은 묘자리를 잡아 조상의 유고를 안락하게 모시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풍수지리에 의거해서 풍수가들이 좋은 묘자리를 골라낼 때 빼놓지 않고 꼭 배용하는 물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윤도라는 것이다. 물과 바람 그리고 땅의 이치를 방위를 통해 알 수 있게 만든 윤도는 동양의 철학이 담긴 일종의 나침반으로 진암반, 진암철, 폐철, 쇠라고도 불리워왔다. 그중 둥근 원반형의 모양을 한 평철은 가장 일반적인 윤도로 풍수가들과 뱃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 선비들의 부채 끝에 매달아서 사용했던 윤도를 선추 또는 선추라고 불렀는데 24방위만을 표시한 휴대용 나침반인 선추는 실용성과 함께 장식품으로서의 멋스러움도 지니고 있다. 한쪽엔 거울, 다른 쪽엔 윤도를 새겨넣은 면경철은 선비들의 소지품으로 그 표면에 다양한 문양을 조각하여 선추처럼 멋을 부린 실용적인 공예품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예로부터 윤도 전승의 맥을 이어온 이 낙산마을에 윤도장 김종대가 살고 있다. 고추 재배를 비롯해 지금은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김종대는 가업을 이어야겠다는 사명으로 선대부터 내려온 윤도 제작의 맥을 잇고 있다. 부인 또한 남편의 옆에서 농사 일과 윤도 제작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슬하에 둔 오남매는 모두 외지로 떠나보내고 노모를 모시며 평생을 살아온 낙산마을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고창 윤도의 전승 계보를 보면 전씨, 한씨, 서씨를 거쳐 한운장에게 전수되고 한운장은 김권삼에게, 김권삼은 둘째 아들 김정희에게 전수한다. 김정희는 조카 김종대에게, 그리고 그는 큰아들 김희수에게 윤도 제작수를 전승하고 있다. 조부 김권삼에게 윤도 일을 넘겼던 한운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윤도가 현재 김종대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한운장의 이 24층 윤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제일 높은 층의 윤도로 김종대의 작업에 큰 참고가 되고 있다. 김종대 백부 김정희의 윤도는 글자를 새김에 있어서 보다 힘있는 각을 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평철 외에도 선추, 명경철 등 65세로 작고할 때까지 많은 윤도 작품을 남겼다. 한운장과 백부 김정희의 윤도를 구별하자면 건자를 씀에 있어서 백부의 건자가 삐침이 많이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김정희의 축자는 김종대의 정상적인 축자에 비해 마치 중자를 눕혀놓은 듯한 모양새로 각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창 윤도 외에 무주에서 만들어진 윤도도 볼 수 있다. 고창 윤도가 대추나무를 주재료로 하는 반면 무주철은 대추나무보다 좀 무른 박달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 맥이 끊겼다. 또한 고창 윤도가 정북을 자자로 표시하는 데 반해 무주철은 마름목골로 정북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김종대 밑에서 윤도 제작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은 두 명이다. 김종대 큰아들 김희수가 현재 윤도장의 이수자이다.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의 친구 김재환이 전수장학생으로 윤도 제작리를 배우고 있다. 윤도를 만들 때는 150년에서 200년 이상 된 대추나무를 쓴다. 그러나 다른 나무들에 비해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수령 200년 이상 되는 굵은 대추나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래된 나무를 구했다 하더라도 옹이나 틈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추나무는 겉만 보아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고 잘라봐야만 쓸모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잘렸는데요. 미는 것이 다 끝이다. 미라. 밀을까요? 네, 밀어. 예. 손 놓고. 하나, 둘. 대추나무는 단단해 두 사람이 톱질을 해도 잘 잘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재료목을 운반하기 좋게 잘라내는 것도 아주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다. 그렇게 재료목을 구해서 운반해 오는 데만도 꼬박 하루가 걸린다. 이제부터 재료목들은 윤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까다롭고 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대추나무에서 윤도판의 형태를 추출하는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추나무를 반으로 자르고 그 반원에 만들고자 하는 윤도의 크기대로 원을 그린다. 그린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고 난 뒤 적당한 두께로 나무를 잘라내면 비로소 만들고자 하는 크기의 윤도판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추나무처럼 잘 마르지 않는 나무를 말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삶아서 말리는 것이다. 대추나무를 삶기 위해서 먼저 가마솥에 물을 붓고 펄펄 끓여야 한다. 이렇게 삶아서 말리면 생목을 건조시키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 생목의 경우 2년에서 3년이 지나야 완전히 건조가 되지만 삶았을 때는 1년만 지나면 충분히 건조가 되어 윤도의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한다. 다 마른 대추나무는 내리거리 톱을 이용해서 일단 반으로 자른다. 반지름으로 자른 나무에다가 일종의 콤파스에 해당하는 걸음쇠로 틈과 옹이를 피해 원하는 크기의 원을 그린다. 다음에는 나무의 백변을 떼어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나무를 삶을 때는 트는 것을 막기 위해 붉은 나무 속을 둘러싸고 있는 백변을 그대로 두지만 본 작업을 할 때는 자귀로 백변을 떼어내야 한다. 그렇게 백변을 떼어낸 잘 정돈된 대추나무들은 크기에 따라 5층, 7층, 9층, 15층 등의 윤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귀를 이용해 백변을 제거하고 원통으로 잘라낸 나무는 이번엔 작두를 이용해서 다듬는 작업을 한다. 작두질을 할 때에는 대추나무의 결을 찾아서 위아래를 뒤집어가며 다듬어야 나무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모양 다듬기가 끝나면 나무 윗면에 걸음쇠로 뚜껑이 될 부분의 동심원을 깊게 표시하여 그린다.
뚜껑에 속을 파내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선 원형의 나무 토막을 잘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때 나무 토막을 받쳐주는 기구가 좌대다. 직사각형 모양의 좌대는 한쪽에 둥글게 홈이 패여 있어 작업할 때 원형의 대추나무를 잘 붙들어둔다. 뚜껑 쪽을 파내는 데에는 끌을 사용하는데 뚜껑의 깊이는 끌로 두 번 파내는 정도면 적당하다. 이제 몸체와 뚜껑을 톱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톱질을 할 때는 좌대의 호음에 나무를 고정시키고 위아래를 뒤집어가며 번갈아 톱질을 해야 기울지 않고 똑바로 잘라진다. 이거 이렇게 물을 치리면은 연해져. 물을 묻혀야 연해져. 뚜껑과 몸체 분리가 끝나면 정관을 할 표면에 물을 칠해가며 밀카를 사용하여 면 전체가 매끄러워질 때까지 다듬는다. 이제 윤도의 목적에 따라 층수를 정해서 몸체 동심원을 그릴 차례다. 김종대가 윤도의 층수에 따라 정관하고 분금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관상감 윤도 판본이다. 관상감 윤도 판본은 자침이 들어가는 태극을 1층으로 두어 전체 층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른 윤도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대가 제작하고 있는 15층 윤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가장 바깥쪽인 15층부터 도숙 5행, 360도, 정침 120분금, 봉침 120분금, 240분금, 60투지, 태골룡, 72천산, 중침 24산, 정침 24산, 봉침 24산, 선천 12지, 황천, 팔요, 그리고 1층인 팔괴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에는 자침이 들어가며 자침은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윤도는 중심에 자침을 두고 24방위를 기본으로 여러 개 동심원에 쓰여진 방위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주의 순리를 이해하고 자연의 맥을 짚어 이른바 길지를 잡아내는 데 오랫동안 쓰여온 것이다. 이것이 정침 24산 이 기점이 좌로부터 모든 것이 분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기점을 두고 세분이 나눠야 해요. 분금의 기준이 되는 층은 6층의 정침 24산이고 그 가운데 자자가 모든 분금의 기준점이 된다. 기준이 될 자자가 들어갈 위치에는 점을 찍어 표시한다. 다음은 15층 윤도에 분금을 하는 순서이다. 먼저 정관의 기준이 되는 정침 24산을 분금한다. 정침 24산을 기준으로 정침 계열에 분금을 하는 순서는 72천산, 60토지, 240분금, 정침 120분금, 360도의 순서로 분금을 한다. 72천산을 분금할 때는
정침 24산 한 칸에 세 칸씩 분금을 하고 60투지를 분금할 때에는 임자 간에 다섯 칸 중 임초에서 갑자를 시작한다. 정침 120분금을 분금할 때는 정침 24산 한 칸에 다섯 칸씩 분금한다. 360도. 정침 240분금을 분금할 때는 정침 24산 한 칸에 열 칸씩 분금한다. 봉침 24산은 정침 24산의 자개의 반 사이에서 자가 시작된다. 선천 12지의 경우 봉침 24산 임자에서 자가 시작된다. 중침 24산은 봉침 24산과 동일하게 분금하는데 정침 24산 임자 간의 자가 시작된다. 태골룡은 봉침 24산 두 칸에 다섯 칸씩 분금한다. 봉침 120분금은 봉침 24산 한 칸에 다섯 칸씩 분금한다. 8괴를 분금할 때는 정침 24산 세 칸에 한 칸씩 분금하고 자 위에 감이 시작된다. 8요로 분금할 때는 정침 24산을 기준으로 한 칸을 쓰고 두 칸을 띄운다. 황천을 분금하는 방법은 정침 24산과 동일하다. 글자는 한 칸씩 띄고 배치한다. 도숙오행은 분금의 크기나 반복되는 순서가 불규칙적이어서 윤도를 보면서 분금해야 한다. 분금 작업이 끝나면 드디어 각자를 할 차례다. 각자는 강철로 된 정교한 칼인 각자기를 이용해서 음각으로 조각한다. 각자를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자자를 제일 먼저 음각한다. 글자를 새길 때는 새겨야 하는 글자를 생각하면서 먼저 조각칼로 횟수에 따라 점을 찍어놓고 그것들을 연결해 각자한다. 예를 들어 기준점인 자자를 음각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글자를 이루고 있는 획에 따라 점을 먼저 찍어놓는다.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한다. 글자 모양대로 획들이 연결되고 나면 각자기로 글자의 속을 떼어내면 되는 것이다. 분금해놓은 칸이 작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할 글자 또한 아주 작기 때문에 각자 작업은 아주 정교하고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하다. 이때 먼저 새기는 글자들은 각 층의 기준 글자들이다. 먼저 정침 24사는 기준이 되는 자를 먼저 새기고 시계 방향으로 글자를 새긴다. 72천사는 정침 24산의 임방 말에서 기준 방위인 갑자를 새긴 후 시계 방향으로 각자 한다. 60토지는 임방 초에 갑자를 새기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각자 한다. 정침 120분금은 정침 24산 자의 첫머리에서 갑자를 시작으로 하여 새겨 나간다. 8괘는 정침 24산의
임, 자, 개방의 감을 새기고 각자 한다. 한료는 정침 24산 자의 위치에 진을 각자 하고 두 칸을 띄고 한 자씩 차례로 새긴다. 황천은 정침 24산의 자방 위를 비우고 한 칸 건너 한 자씩 새긴다. 봉침 24산은 기준이 되는 자방부터 새기게 되는데 정침 24산과 동일하다. 선천 12지는 봉침 24산 임자방의 두 칸에서 시작해 각자 한다. 중침 24산은 정침의 임자방 사이에 기준방위인 자를 새기기 시작해 개, 축, 간, 인의 순으로 각자 한다. 해골용은 봉침 24산 임방처에 기준방위인 갑자를 새기기 시작해 60투지와 같은 순으로 각자 한다. 봉침 120분금은 봉침 24산 자방초에 기준방위인 갑자를 새기기 시작해 각자 한다. 15층의 도수고행은 반복 주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관상감 윤도 판본이나 한시 윤도를 참고하여 각자 한다. 만약 하나의 획수라도 잘못 그어 글자를 망치거나 실수를 하면 며칠 걸려 완성한 윤도판을 전부 갈아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각자 작업. 그런 오래고 고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윤도는 단순한 나침반이 아니라 장인정신을 이루어낸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가 완성되면 윤도판의 먹칠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붓글씨는 그 보다 좀 농도가 약해. 그렇게 갈아야 해. 윤도판에 입힐 먹을 가는 일은 부인의 몫이다. 먹물은 붓글씨를 쓸 때보다 더 농도를 약하게 만들어야 윤도판의 나무 표면에 잘 스며든다. 먹칠을 할 때는 자침이 들어갈 중앙 원과 뚜껑이 닿을 바깥 홈에 먹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먹칠이 끝나면 자침이 들어갈 부분인 중앙 원을 파낸다. 중앙의 홈을 끌과 망치를 이용해 깨끗하게 파내는데 이때 유리 덮개와 태선을 걸칠 수 있도록 턱을 만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먹물이 충분히 다 마르면 글께로 표면을 한 번 더 문질러준다. 이것은 먹칠할 때 먹물이 많이 든 부분과 덜 든 부분이 얼룩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진하게 갈면은 물이 빠지니까 물을 좀 적당하게 쳐가지고 적당할 것 같은데 다시 가라. 이제 글자에 흰색을 입히기 위해서 옥돌을 간다. 옥돌을 갈 때는 곱돌에 물을 뿌려가며 진하지 않게 갈아야 한다. 옥돌부는 농도를 10개 해서 갈아야 옥돌을 간 하얀 물이 흐르듯이 각자 한 홈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옥돌가루가 마르면 표면에 칠해진 옥돌가루를 글께로 긁어낸다. 말끔히 긁고 나면 검은색의 바탕을 배경으로 흰색의 글자와 분금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음양, 오행, 팔괘, 십간, 십이지, 24절우가 조화를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는 윤도의 기본 원리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심원에 자침을 넣고 난 후 그 위에 덮을 유리 덮개를 만들 차례다. 우선 유리를 중심원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한다.
유리를 중앙의 홈에 끼워 넣어보고 잘 맞으면 이제 유리 덮개를 고정시킬 태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료로는 대나무가 쓰인다. 낙산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야산 곳곳에는 대나무 숲이 즐비하다. 김종대는 이곳에서 태선을 만들 재료를 얻는다. 밑둥을 잘라낸 대나무는 톱을 이용해 자르는데 밑둥과 마디는 쓰지 못하고 밑둥 1m에서 4m 정도의 부분을 태선의 재료로 쓸 수 있다. 쪼갠 대나무를 물에 잘 담기게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핀 후 오래 삶는다. 이러한 과정은 대나무의 진을 빼어 연하게 하고 잘 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삶아서 말린 대나무 조각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태선을 만들 차례다. 우선 겉대를 세로로 얇게 쪼개어 가늘게 다듬는다. 윤도의 태선으로 쓰이는 것은 대나무의 겉대이므로 속대는 밀칼을 이용해서 잘 훑어낸다. 이렇게 잘 휘어지도록 다듬어진 대나무는 중앙 원을 덮을 유리 덮개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킬 태선으로 사용된다. 태선이 정확히 맞지 않거나 헐거우면 윤도를 사용하는 도중 자침을 분실하는 일이 생기므로 태선은 꼭 맞게 끼워야 한다. 태선을 끼우고 난 뒤 윤도판 위로 튀어나온 부분은 평칼로 잘 다듬어 평평하게 하는데 이때 완성된 유연도 면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태선을 잘 다듬어 놓는 것으로 유연도의 중앙홈 정리가 끝나고 이제 자침을 끼워 놓을 준비가 됐다. 자침은 쇠를 두드려서 만들게 되는데 김종대는 주로 쇠바늘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숯불 위에서 바늘이 붉은색으로 충분히 뜰 때까지 달구고 난 뒤에 망치로 두들겨서 넓고 납작하게 편다. 자침 만드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침의 중앙에 구멍을 뚫고 정과 망치로 모양을 만든 후 날개 부분은 줄로 갈아내고 마지막에 정과 망치로 끝이 뾰족하게 잘라내면 되는 것이다. 완성된 자침. 방위를 나타내는 윤도의 나침반 기능으로 볼 때 손가락보다 작은 이 자침은 윤도의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침 위에 자침을 균형있게 얹어놓기 위해서는 침의 중앙에 박아놓은 유기조각에 돌대 송곳으로 홈을 파야 한다. 이제 자침에 자력을 입힐 차례.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자석에 자침을 15분에서 30분 정도 붙여놓으면 자성이 생겨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키게 된다. 한 씨가 윤도 일을 할 때 만주에서 구해온 이 자연 자석은 관상감 윤도 판본과 함께 귀한 가보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자침을 중앙침 위에 얹어서 돌렸을 때 수평과 중심이 잘 맞는 상태로 자유롭게 회전을 해야 자침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자침은 수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수평을 이루들 못하고 있어요. 좌로 기울이고 있으니까 우측을 더 떨어가지고 수평을 맞춰야죠. 그리고 상하로는 괜찮으니까 홈이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원추형으로 파져 있지 않으면 자침이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다시 뚫어서 수평과 중심을 맞추어야 한다. 침의 균형이 잘 맞으면 다음에는 숯불에 달구어서 자침에 색을 내야 한다. 흐백색의 자침이 파란색을 띠일 때까지 잘 달구는데 그래야 녹이 슬지 않고 눈에도 잘 띄인다고 한다. 색을 낸 후에는 자석에 한 번 더 붙여놓아 완전하게 자력을 입힌다. 이제 자침을 받쳐줄 중앙침을 만들 차례다. 중앙침은 자력을 타지 않는 육이나 주석이 재료로 적당하다. 둥근 봉 모양의 육이 한쪽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바늘 모양으로 만든다. 잘라낸 중앙침을 뒤에서부터 끼우고 나면 이제 자침을 올려놓는 일만 남은 것이다. 중앙침이 완성되면 흰 종이를 중앙원에 크게 맞추어 자른 후 가운데 검정색으로 직선을 긋는다. 종이의 검은 선, 윤도의 남북, 즉 좌우와 일직선이 되도록 정확하게 맞추어 펴넣는다. 그 다음에 시일을 가지고 종이의 검은 선과 윤도의 좌우가 정확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마지막으로 중앙침 위에 자침을 안치고 난 뒤 유리덮개를 덮고 태선으로 고정시킨다. 방위를 나타내는 윤도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자침을 얹었으니 이제 큰일은 모두 끝난 셈이다. 이제 6층에 자리한 정침 24산의 글자 중에서 동서남북 정방향을 가리키는 방위명 네 글자에만 주사를 입힌다. 주사는 붉은색을 내는 일종의 돌가루로 된 석채인데 이것을 곱돌에 갈아서 다른 곳에는 묻지 않게 조심해서 칠한다. 이제 윤도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뚜껑에는 모양을 내기 위해 두 개의 동심원을 그린다. 뚜껑과 몸체 아귀를 맞추는 작업의 하나로 옆면에 걸음쇠로 동그라미를 그려 넣는다. 이 동그라미 표시에 맞게 뚜껑을 여닫으면 뚜껑이 헐거워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 윤도가 잘 만들어졌는지 자침이 정확하게 지효를 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낙산마을의 윤도장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 낙산마을 뒷산에는 거북바위가 누워있는데 대대로 이 거북바위가 윤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거북바위는 동서로 길게 누워있는데 바위 위에도 동서로 줄을 맞춰 구멍이 뚫려있어 방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완성된 윤도의 자침을 남북에 맞추어 놓고 실을
거북바위 등의 동서방향으로 맞추면 자침과 실이 직각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지금 이 바위는 동서로 되어 있는데 이 해보니까 동서남북이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맞아요. 네. 낙산 마을에는 옛부터 지남철은 거북바위 아랫 마을인 낙산리에서 만들어야만 정확하지 딴 마을에선 지남철을 만들 수도 없고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평생 낙산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김종대. 그는 낙산 마을에서 계속 윤도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이제 김종대가 만들고 있는 선추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줄긋기와 자를 이용해 대추나무로 직사각형의 몸체를 만든다. 사각형의 몸체에서 서랍식으로 윤도를 끼워 넣을 부분인 속을 파낸다. 그리고 몸체를 원통으로 잘 다듬어서 모양을 낸다. 서랍식 몸체를 따로 다듬어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선추의 얼개가 완성되는 것이다. 몸체에서 서랍식 속체를 끼울 부분에 속을 파낼 때는 삼각형의 날 모양을 가진 돌의 송곳이라는 기구를 사용한다. 그렇게 여러 번 파내기와 끼워 맞춰보기를 거듭하여 몸체와 속체가 정확하고 부드럽게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다듬는다. 속을 파서 구멍이 만들어지면 네모난 몸체 위에 걸음쇠로 동심원을 그리고 난 후 작두로 잘라내어 원형의 몸체로 다듬는다. 작두로 둥근 모양을 깨끗하게 내기 위해서는 오랜 숙련이 필요하다. 몸체가 다듬어지면 걸음쇠로 몸체에 꽉 차게 원을 그린다. 그리고 이 원 안에 다양한 전통 문양을 도안하여 조각한다. 이 작업은 고도의 예술적인 감각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윤도 제작술이 단순한 수공기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몸체가 장식품에 해당한다면 속체는 실용성이 있는 윤도로 이루어진다. 선추의 윤도는 기본 24방위만 새겨놓은 단층 윤도다. 평철과 마찬가지로 정간 각자를 하고 중앙원에 종이를 깐 후 자침을 얹으면 윤도의 속체가 완성된다. 완성된 윤도를 원형의 몸체에 끼워 넣고 나면 비로소 선추가 완성된다. 선추에 조각하는 문양은 주로 새와 꽃, 구름과 학,
사슴과 소나무 등과 같은 것들로 전통적인 우리 문양이다. 선비들의 소지품으로 거울과 윤도를 함께 두었던 실용적인 장식품 면경철의 제작 과정이다. 거울쪽 면의 속을 파낼 때에는 면경과 태산의 두께를 고려해서 깊이 파내는 것이 좋다. 평칼로 몸체 테두리를 보기 좋게 깎아낸 후 선추와 마찬가지로 사포를 이용해서 몸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윤도가 들어갈 다른 면도 함께 다듬어 놓는다. 면경철의 한쪽 면에 들어갈 조각 거울을 크기에 맞게 잘라서 몸체 파낸 부분에 잘 끼워 넣을 차례다. 거울을 끼운 후에 거울이 빠지지 않도록 태선으로 고정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태선은 휘일 필요가 없으므로 평철보다 약간 두껍게 대나무를 쪼개서 사용한다. 선추와 마찬가지로 몸체 뚜껑 표면에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양을 조각한다. 거울이 있는 쪽과 윤도가 있는 쪽을 이어붙이면 면경철이 비로소 완성된다. 면경철은 거울과 윤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다 예술적인 멋까지 곁들인 실용적인 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바람과 물, 그리고 땅의 길을 읽어 실생활에 응용했던 우리의 동양 철학과 오랜 장인정신의 전통이 만나 이루어진 윤도. 윤도 제작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 김종대의 작업은 곧 사라져가는 우리 사상과 예술을 불러내어 가꾸고 지켜가는 일일 것이다.